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제일 저희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 리더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 막내 유나입니다. 반가워요. 와,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 하는 건 너무 처음이라서. 네. 아,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던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동안 이런 기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너무 설렜습니다. 저희 사실 긴장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팬분들과 편하게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면 진짜 꼭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1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정말에 진짜 저희가 데뷔와 동시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아직도 너무 꿈만 같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이제 소감 한마디씩 그럴까요? 하나 더 해보실까요? 네, 우선 사실 저희가 데뷔하고 1위라는 정말 큰 상을 세 번이나 받은 게 사실 아직도 저는 안 믿기거든요. 네, 얼떨떨하고 그런데 우선 감사하죠. 네, 저희가 초심 잃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네, 감사히 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채영 씨 소감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지만 저희 또 공방할 때 팬분들이 솔직히 저희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많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네. 일주일을 되게 버틸 수 있는 운동력이 됐어요. 운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첫 공방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맞아. 왜냐면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맞아. 다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설레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첫 공방만큼 매 공방이 다 너무 설렜던 것 같은데 정말 1위 할 때마다 진짜 저희 깜짝깜짝 놀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다짐 많이 했어요. 문자 투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 열심히 들어주신 팬분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주차인데 예지랑 저희 애들 말했듯이 벌써 1위를 3번이나 탈 수 있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데 사실 정말 얼떨떨하고 정말 너무나도 과분한 상이지만 정말로 주시는 사랑에 그거에 알맞게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있지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 다섯 명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브이라이브를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하고 싶은 저희 지금 첫 브이라이브잖아요. 네. 보면은 이렇게 도서관 같죠? 여기가 되게 아늑한 도서관 같은데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저희가 여기 있네. 그거에 맞게 복장도 한번 이렇게 교복으로 스쿨룩이에요. 이거 보셨죠 사진? 저희 이렇게 딱 교복으로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약간의 불판 네. 코디 불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아 나부터 네, 해보세요. 저 사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착장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뮤비지도 입었잖아요. 맞아 맞아. 엘리베이터 씬에서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엘리베이터 처음에 리아 언니가 엘리베이터 손 누르는 장면? 이거 야! 던져! 이 장면 그 장면에 입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저희 이렇게 입어봤는데 지금 여기가 그린 팩토리거든요. 저희가 첫 브이라이브 이렇게 그린 팩토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영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초대해 주셔서 우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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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공간 너무 예쁘죠. 여기 너무 정말 힐링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평소에 와서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네. 그런 도서관 아니에요. 저랑 리아는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이제 맞아. 교복을 졸업을 했는데 아, 이렇게 다시 또 교복을 입게 돼서 너무 예뻐요. 맞아. 너무 잘 어울리죠.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럼요. 밤새가면서 도서관에서 막 커피 흘리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이제 첫 브이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이제 어떤 매체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읽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저희끼리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이 얘기를 아, 평소에 정말 진짜, 자주 많이 진짜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아,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이거 싶다. 이거 팬분들이랑 진짜. 나중에 하고 싶다,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게 아이디어가 사실 정말 정말 많거든요. 우선 먹방? 맞아요. 1위 먹방, 이거 정말 1위. 저는 먹방도 먹방이지만 쿡방 아시죠 여러분? 아, 쿡방. 너무 제가 사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좋아하죠? 네, 좋아하지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거를 방송으로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네 요리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 스크램블 에그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 네, 그렇죠. 스크램블 에그도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나의 스크램블 에그가 너무 먹고 싶다고 전 먹어봤어요. 나한테 주시면 좋겠다고. 그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 네, 유나의 식빵 레시피. 위에 딸기잼과 땅콩잼을 반반 넣고 그쵸, 피넛버터 제일 재밌죠. 당연하죠. 아 너무 맛있어요.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자주 그렇게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얼 사운드나 ASMR을 굉장히 아, 자주 먹어요. 저 거의 자기 전에 한 2시간은 보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령이 목소리가 좋아서 최고.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굳이 잘 자요. 약간 아, 뭐야? 나 그런 거 잘 자요. 그건 예지 씨가 하는 걸. 그 예지 언니가 하는 걸. 이치국가요. 이치국가요. 아, 재밌겠다. 우리 막 야외 방송 같은 거 있잖아. 막 한강가. 네, 맞아. 맞아. 나는 아, 뭐 이거는 약간 아직은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소소하게 바닷가 가서. 아, 너무 아, 바닷가 너무 좋아요. 약간 저희도 그 휴양지나 그 바다에 맞는 옷으로 약간 여행 느낌으로 아, 입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맛있는 것도 먹고 바베큐. 이래다 거기서 이제 또 유나의 쿡방 바베큐 레시피 먹방인가 구우면서 먹는 유나가 까이 저는 저것도 먹자 새우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또 뭐 해보고 싶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리아 언니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진짜. 언니가 막 한 수절씩 부르면서 팬분들께 추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 제가 노래 되게 노래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노래 플레이리스트 좋은 노래 찾아내서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 제 팬레터를 많이 읽어봤는데 하나하나 거기서 이제 노래 추천해달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곡들 소개해드리는 섹션을 갖기로 좋아요. 그 방송 나도 봐. 아, 아니면 우리 그거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학교 다니잖아요. 세명 등교해. 저희 등교하면서 부럽다. 등교하면서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러면은 너네 같이 드리는 픽업하러 갈게 우리가. 어때? 저 언니 그러면 언니 샌드위치 사들고 픽업. 언니는 그러면은 운전 면허증을 따자. 아 오케이.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버스 타고. 우리가 자전거 끌고 갈게. 자전거? 자전거. 우리 뒷자리에 타는 거야. 좋아 좋아. 재밌겠다. 예지 언니는 뭐 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여러 브이라이브 선배님들 걸 많이 봤는데 저희 이제 있지 멤버들이 다 춤을 잘 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이제 배웠던 거나 이제 저희 달라달라에 직접 이렇게 안무 강습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라달라 커버 댄스 올려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진짜 많으시죠. 직접 맞아요. 예지랑 새로운 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있거든요. 각자 안무에 포인트 춤이만 춰 그쵸? 봐야겠죠. 사실 이 친구들이 맞아. 얼마나 저희 연습실에서 여러 노래 틀어놓고 얼마나 춤을 많이 추는지 다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습 너무 팬분들께 보여드릴 게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다고요? 웃겼나요? 열심히 했는데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네. 사실 다가다나 그리고 엄청 디테일한 춤이잖아요. 그래서 커버 댄스 보면서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와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 콘테스트. 콘테스트. 그러네. 달라달라 커버 콘테스트. 유튜브에 올리. 유튜브 업로드 해주시면. 유튜브. 유진 씨. 여러분 잊으세요. 유튜브에 저희 달라달라 콘테스트. 저희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희 달라달라를 어떻게 커버해주셨을지. 전 지금 커버하신 분들 봐도 너무 맞아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춤이었는지 알거든요. 알겠네요. 와, 저희 대단합니다. 콘테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고 저희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콘테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응원합니다. 응원해. 진짜 응원합니다. 달라달라 화이팅! 보고 싶은데 팬분들 아 저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첫 소통이야.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어머 우리 쪽 어머 우리 나오고 있어. 저쪽 둘이 보고 댓글 있으신지. 댓글 이게 나 이쪽이랑 같이 응예아 진짜 신기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채령이 예뻐요. 정말 빠른 영화 사랑해. 정신이 사랑해 빨리 해주세요. 사랑해. 여러분 한번 댓글로 저희한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아, 콘텐츠 앞으로 있지와 함께 하고 싶은 콘텐츠를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리얼리티가 시급해요. 유진 언니 사랑해요. 리얼리티 저도요. 지수야 너무 예쁘다. 저도 사랑해요. 어떤 분께서 야자 타임이라고 쓰셨어요. 야자 타임? 저희가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좋아요. 아 여러분 혈액형을 알려달래요. 아 혈액형. 자 그러면 댓글로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댓글로 예전이부터. 예전이부터 맞춰보세요. 예전이 무슨 혈형일까요? 어떤 형일까요? 저 제가 봤는데 그 많은 분들께서 저를 O형 아니면 A형이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기다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봅시다. 무슨 형일까? 눈빵 해주세요. 인형 뽑기 잘해요? 노래방 인형 뽑기 잘해요. 나 눈빵 너무 좋다. 혈액형 이제 나왔다. 혈액형 혈액형 예지 B 예지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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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막상 맞았대. A5가 많다. 언니 B형이라는 거 칭찬인 거야. 아 정말? 네. B형 여자가 예쁘거든. 되게 굉장히 매력이 많아. B형이 진짜 매력 있어. 그러면 저 오늘부터 B형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할까요? 네, 네. 공개해요. 예지는 A. 저 A형입니다. 맞아 예지 근데 옆에서 보면 정말 A형 맞아요. 잘 어울려. 이게 A해. 혈액 A해. 트리플 A형. 트리플 A형이에요. 지수는 뭐야? 리아 언니는 무슨 혈액인가요? 저는 무슨 혈액형일까요, 여러분? 딜레이가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있지 미인형 뭐 있지 미인형. 미인형 최고. 베스트 다 끓인 것 같아. 그거네. 이거 내가 예지. 맞췄다. 맞추신 분 축하드려요. 예지 혜영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채령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네요.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한 명씩 맞추는 거. 인형이래 언니 인형. 리아 지수 AB였나요? 어떤 분께서 리아 AB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리아의 혈액형은? 저는 AB형이에요. AB형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맞추신 분. 언니 AB형? 맞다. 채영씨. 맞다. 잘 어울려. 채영씨 O형인가요? 아니요. 모르시나요? 기억이 안 저랑 나요. 류진이는 많이 알고 계세요. 저희는 B형입니다. 맞아요. B, AB, A. 매력있지 않나요? 유나 씨는 무슨 형? 알려주세요. 인형. 인형. 빨리 여러분 인형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맞추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유나의 인형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인형. 인형을. 빨리요. 그러면은 좀 늦는 것 같아. 우리 다시
다시 컨텐츠로 돌아가 볼까요? 인형. 아 맞아. 우리 너무 옆길로 샜어. 어떤 분이 동네 형이라고. 나도 그거 동네요? 그게 맞아요. 저는 동네 형도 좋아해요. 그런 이미지 원하시나요? 자 윤아의 하리경은? 저는 우리 리더 예지 언니와 같은 형인데요. A형이죠? 예지 언니와 같은 A형입니다. 저 혼자 AB예요 여러분. 괜찮아 우리가 합치면 다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잠깐 옆길로 샜는데 사실 저희 컨텐츠 지금을 받고 있어요. 저희 여기 나와요. 보이세요?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기다려 볼 테니까 저희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V 라이브로 어떤 컨텐츠? 저 제가 많이 본 게 눕방. 눕방. 아 저희 잠옷 입고 눕방하면 진짜 저 파자마 좋아해요. 좋아해요. 눕방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누워서 하는 방송인 거. 자기 전에 아 자기 숙소에서 네. 맞아 숙소에서 이쁜 잠옷 입고 아니야 숙소에서 아닌가 제가 이제 눕방 한번 봤었는데 이제 V 거기서 했는데 아예 이렇게 세트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누워서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조용히 이렇게 하는 아까 했던 근처예요 그러지 맞아 얘기할 때도 막 이러면 캐시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지. 자기 전 오늘 하루 얘기하면서 맞아, 그런 소소한 유나 언니랑 채령 언니 같이 숙소 소개해 주세요. 숙소 소개 하트 바꿔 부르기. 하트 바꿔 부르기 좋네요. 좋아요. 그럼 말리프 누가 누가 말리지만 누가 한다. 말리지마. 저 대신 말리지마. 막내가 말리지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찜질방각이 있어요. 찜질방각. 찜질방각. 저희가 찜질방각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게 찜질방가가 될지 찜질방에서 먹방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찜질방 가서 먹방을 찍을 수도 있어요 몰래카메라 아 저희 멤버들이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아, 여기 피해자가 계셔요 이거는 언젠가 한번 해야 돼 보여드려야 되는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멤버가 많아요 몰래카메라를 당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 지수 언니, 리아 언니한테 이제 그때는 그냥 별 이유가 없었어요. 뭐 없이 그냥 아니 이유 없이 몰래 장난으로 몰래 카메라를 했었어요. 근데 네. 리아 언니가 울었어요. 아니 눈물이 많아요. 그때 뭐였지? 그때 애들이 싸움 척을 하고 근데 몰래 카메라 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얘 그게 아니고 얘들아. 근데 또 막 싸우면서 언니가 중재를 하니까 일부러 더 막 언니 그렇게 한 가운데서 그러지 마. 막 이렇게 맞아요. 언니 누구 편이야? 막 이러고 나봐요. 야, 여러분 룸메이트 알려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하나 둘 셋. 짜라란. 짜라란 똑방. 저는 연결고리가 없으세요. 네, 저는 독방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룸메를 정하게 된 방법 알려드릴까요? 되게 심플하고 공정한. 사다리 타기를 해서 저희가 제가 그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막 그렇게 좋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채령이가 바로 벌떡 일어나. 나 독단이야. 근데 저희 룸메 정말 재밌어요. 저희 되게 전에도 맞아. 얘기했는데 아까 숙소 소개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제 각 방마다 되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네. 숙소 투어하면서 저희 재밌겠다. 숙소에서 룸메들 사이 케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을 치워야겠다. 언니 손아트 해달래요. 손아트요? 이거 댓글 이렇게 봐요. 댓글 이렇게 봐요. 손아트. 댓글. 또 아, 마피아 뭐 게임도 많은데? 마피아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저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하는데 마피아 게임을 류진이가 정말 잘해요 진짜 제가 연습생 때 많이 유나도 정말 잘해요 진짜 저희끼리 언젠간 마피아 게임 합시다 저가 나중에 꼭 둘을 이겨보도록 해볼게요 어 그것도 있었어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있는데 저희가 어, 유나 That's mine 어머 저희 왜 그래 저희가 근데 평소에 반
팬분들이 다 좋아해. 사실 V 완식해주신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저 진짜 메이크업 튜토리얼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윤아가 항상 저 앉혀놓고 화장실에서 얼마나 갑자기 튜토리얼을 하는지 다음에 한 번 꼭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나 갑자기 열 올라 있나? 윤아가 또 이쁘니까 화장도 아, 자기가 해도 잘 받아요. V라이브를 하면 확실히 이제 멤버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친해지는 걸 정말 맞아요. 가까워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가요, 제가요 블링블링한 거랑 맞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근데 맞아.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 새롭게 나중에 한번 다가가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멤버들끼리 싸운 적 있나요? 저희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운 아까 말했듯이 몰래카메라에서는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몰래카메라 그때 울었어요. 몰래카메라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요. 저희 울어요. 다들 평화주의잖아. 네. 저희 되게 생각보다 숙소가 되게 시끌벅적하면서도 되게 해고하고 딱 정리된 되게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진짜 평온이 되게 평온해. 되게 평화주의자. 유해 사람들. 배속 댄스. 아, 힘들어요. 아, 진짜 한번 연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약간 배속댄스 웃기겠다. 생각도 안 해봤다. 근데 재밌겠다. 할 생각을 못했어. 우리가 앉아서 이거 하는 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배속 댄스도 한번 맞아. 시도해볼게요. 느리긴 할 수 있는데 달라달라가 되게 빠른 동작들이 있죠. 맞아. 그리고 동작이 하나하나 다 커서 철들성가? 이게 되게 철들성가? 이게 달라달라가 저희끼리 연습을 하면서도 가끔씩 이거 왜 이렇게 오늘은 빠르지? 맞아. 오늘은 느리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더 빠른 걸로 해볼게요. 많이 또 저희 했었어요. 아 이거 일화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마니또를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뭔가 이제 뭘 하고 싶 뭔가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마니또 할래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니또를 직접 뽑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 방에 딱 뽑혀가지고 맞아요. 잡히는 사람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꾸며놓고 맞아. 그 앞에서 이제 선물도 교환하고 내가 너의 마니또였어. 그래서 이랬던 거야. 진짜 재밌었어. 크리스마스나 이런 저희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는 그러면 저희 또 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팬분들과 함께 너무 좋지요. 마니또를 할까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팬분들이 정말 우리 한 명 멤버들 선물 사러 가고 막 이러고 맞아. 그냥 찍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 마니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는 작년에는 저희 다섯 멤버들끼리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 이번에는 팬 여러분들과 한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각자의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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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부르는 애칭은 있어요. 네, 애칭은 있는데 이유 없는 애칭도 있고. 네. 이유가 없는 애칭이 많네. 입에 잘 붙는. 옛덩. 옛덩. 제가 지었습니다. 옛덩은 제 사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맞아. 그 말씀드려. 제가 제 사인을 이렇게 화살표에서 둥글게 그리고 제 이름을 쓰는데 이제 옛덩의 이름을 따와서 덩어리를 하나 그리고 제 이름을 그렸는데 예지덩어리. 그래서 옛덩. 네, 그래서 옛덩이에요. 언니를 봤을 때 덩어리지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 둥글둥글해요. 생김새보다는 성격.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덩어리지고 이런 성격인 것 같아서 옛덩 제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옛덩 그리고 류땡 저희 되게 귀엽게 이응을 붙여서 옛덩 류땡 이렇게 룸 메이트여서 맨날 안에서도 류땡 옛덩 이렇게 잘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채 아니면 명채는 언니들이 이게 더 입에 잘 붙는다. 명채야 이러시다. 명채 맞아. 뭔가 해본도 명채 유나는 유나 나는 저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지어주세요 제 별명. 유나가 별명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유나 같애라고 할 때는 그거는 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명을 지어주세요. 별명을 유나요? 유나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컨테스트 약간 유나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좋은 아니면은 가끔씩 리아 언니가 저희 강에서 야 신유나 빼면 없는 것 같아요.
팀내 유나봉스 유나봉스 와 하트가 완전 와 얼마나 열심히 눌러주고 우리도 빨리 한 명씩 보내줍시다 우리도 오늘 저 같이 눌러볼게요 근데 하트 하트가 2천만 저희 다 같이 하트 보내드릴까 우리 다섯 명 큰 하트 하나 만들고 싶어 나 해줘 나 반쪽 나 반쪽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자 아,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저부터 그래서. 우와 저예요 그래요 저예요 하트 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전 또 보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어머 귀여워. 됐다. 제가 잘못 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트 보낸 게 뭐예요? 단체 하트 한번 해볼까요? 단체 하트. 단체 하트 진짜 다섯 명이 뭐? 아 이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는 팔이 길어. 팔 다. 예지 내가. 내가 이렇게 위로. 아니야. 내가 위로.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뒤로 하나.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이렇게? 예지가 여기 위에 그래 자 이렇게 하자 이거 하트 맞나요? 하트 맞아요 하트가 맞나요? 예지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트 맞아요 하트 맞아요 이거야, 여러분 이거? 나는 된 거 같은데? 나 됐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 끝 좋다 끝 와 너무 웃기다 이거 어? 됐는데? 하트 큰 하트 안에 류진이 작은 하트가 또 들어있어 귀엽다 그러니까 뭔가 오 하트 같아. 좋아. 애교 릴레이 있다. 애교 릴레이. 아. Please. 이거는 저희 공약을 걸까요? 그러면? 어. 공약? 좋은 거 같아. 잘 안 나오나 봐. 공약? 하트 얼마 돌파하면? 오. 뭐? 아, 우와, 여기 하트 수가 보이는구나. 제가 이 라이브를 처음 해봐서 너무 아, 신기해. 2,500만? 저희. 2,500만? 진짜 빨리 올라간다 2,100만이에요 아, 여기서 교복을 또 각자 각자 학교 교복을 입고도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괜찮다 저희 세 명 다 할 교복이 같아졌어요 맞아요 왜냐면 근데. 예지도 되게 교복 입고 싶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고향이 전주 교복을 보여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졸업 사진으로 보긴 봤어요. 그치. 졸업 사진 많이 이제 이슈가 됐죠. 너무 예뻐서. 아 그럼요. 너무 예뻐서. 유나야 인어공주. 아 키 알려주세요. 아 맞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 키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유진이 정말 많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아 근데 잠깐만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일단은 다들 뭐 장신 멤버들 이렇게 되게 많이 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저희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신 얘기는 해요. 다들 키가 아, 커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크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다 큽니다. 근데 저희 그것만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은 순서만 알려드릴까요?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억울했던 멤버들이 있어서 아 아닌가요?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래요. 저 너무 억울해요. 우선은 1번 유나 맞아요. 아, 저희 막내가 제일 크죠? 유나 1등이에요. 2등. 근데 둘이 비슷해요. 아 언니가 소수점이 훨씬 맞아요. 아 그런가요? 소수점. 소수점 차이지만 제가 3번이랍니다. 아 이게 약간 잘못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제일 작습니다. 둘 다 근데 비율이 좋아서 저보다 더 커요. 둘 다 비율이 좋아서 다 커 보여요. 진짜 다 큽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가 이게 댓글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천천히 방송 끝나고 또 콘텐츠 말씀해주신 거 다. 얘기해보고 다음에 더 재밌고 멋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콘텐츠로 네. 많이 브이라이브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얘기했었고 팬분들이 보내주신 것도 이제 다 참고를 해서 빨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하실 거 삽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 그게 뭐냐면 이제 또 첫 저희 라이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팬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와 약간 저희만의 시크릿한 암호? 약간 사인을 사인 만들면은 뭐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금방 오셨을 때 사인하면 같이 사인 팬 여러분들 오셨어요? 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저희끼리 또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것도 만약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봐볼게요. 근데 이게 약간 제스처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단어처럼 맞아, 말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팬분들도 같이 섞여 계시잖아요. 근데 멘트를 하기에 그럴 수 있으니까 약간 제 사실 저는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공방이나 이런 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팬분들 중에 그러면은 진짜 뭔가 저희끼리만의 뭔가 약간 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저희 있지 사인이 이거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V 하고 깜찍하게 있지. 우리가 있지라고 막 질문하면 팬분들이 있지라고. 있지. 맞아. 저희 그 사인이잖아요. 비디오 막 영상마다 네. 있지 있지. 맞아. 되게 캐치한. 이거 어때요? 있지. 이것도 있고 있지. 아니면 있지. 어떻게? 물음표. 물음표를 어떻게 만들지? 물음표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합체해야 돼. 예, 이건가? 이건가? 그러면 팬분들께서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우리가 물음표하면 팬들은 느낌표. 머리 위로 느낌표 해주시면. 괜찮다. 귀엽다. 이제 근데 귀엽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명께서 이러고 있으면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 이거 귀여운데 뭔가 옆에 계실 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계신데 저희 다섯 명이 할 때도 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요? 이것도 이거? 있는데? 이거 손 앞으로 그냥 느낌표, 물음표 여러분 들어오셨나요? 네! 이것도 혹시 반응 볼 수 있나요? 그럼 저희 1번, 2번, 기호 1번 아 기호 맞아! 1번. 이게 1번 1번 이렇게 V해서 2번 물음표? 이거야 물음표 하면 팬 여러분들께서 느낌표 아니 팬분들이 이렇게 하트 느낌표 반쪽해가지고 하면 하트 물음표 하면 우리가 느낌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알지, 해줘야지 팬분들이 딱 해주시는 우리가 있지? 하고 있지 좋아요? 자, 좋아. 네 좋아요 자 반응을 볼까요? 투표 시작합니다 1번 2번 골라주세요 1번 1번 2번 2번도 나오고 있어요 2번 많은 거 같아 1번도 많고 2번도 많은데 약간 막상 막하 1번이 많다 정말 막상 막하 1이 근데 조금 더 많은 거 같아요 1이 좀 더 많은 거 같아 이게 조금 더 아기자기하긴 하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양손 말고 한 손으로도 가능해서 맞아, 이제 한 손으로도 해도 좀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맞아. 1번을 할까? 2번도 너무 좋은데. 그럼 1번? 1번 좀 더 비밀스러운 느낌이다. 네? 약간 다 좋아? 좀 더. 약간 맞아. 약간 좀 더 비밀스러운.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있지.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러면 같이 계속 이러고 있으시면 너무 귀여울 거 같아. 이거야 그러면 느낌표는? 느낌표는 이거. 양손을 쓰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인가? 팬분들이 그러니까 공방이나 이거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팬분들 똑같이. 우리가 인사하면은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지. 아 좋아요. 있지? 있지. 오케이. 좋다. 완전 귀엽다. 저희 당장 다음 주 음악 방송 공방 때도. 저희 다음 이거 해볼게요. 이번 주에 딱 공방 가가지고. 다음 주에 오셨어요. 이러네. 아 기대된다. 야, 기대돼요.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립니다. 네, I love you, 유나.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근데 사실 진짜 저희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보는 거. 질문 답변 해드리도록. 아, 조금 소통을 잠깐 걸 해볼까요? 어떤 분께서 Please do the flower pose 하셨어요. 아, Please do 꽃받침. 우리 꽃받침 포즈를. 하나 둘 셋 하면 하자. 우리 꽃받처럼. 뭐? 하나 둘 셋 하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유나 때문에. 알았죠, 여러분? 유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이럴까요? 오, 괜찮았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거는 그럼 예지 언니가 말하세요.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 아,
하게 된 거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할게요.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와우. 여기 덥네요. 도서관 약간 덥네요. 여기까지 있죠. 날씨가 또 그래도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뭐야, 팬들이 창피하시대요. 너무해요. 저는 안 창피한지. 아니야. 팬분들이 창피해시면 아, 귀엽다고 진짜 많이 해주네. 되게 댓글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저희 브이라이브 봐주시고 계신데 한번 영어로. 아, 영어로 좋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I'm very very thank you. To all the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ogether with us at our first V-Live. I really appreciate it, and we hope we get more chances to be live with you guys. And I love you guys too. We love you. We love you. Thank you. 저 댓글 중에 그거 봤어요. 채령이 이뻐서 해달라고. 이게 난 특별하니까야. 귀여워. 귀여워. 말도 안 돼.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트총 쏴줘. 하트총 쏴줘. 앉아서 쏴드리죠. 앉아서 그럼 쏴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어. 총을 얼마나 멋있게 그냥, 쓰는지. 그냥 총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티저 때도 총, 멋있게 이걸 쏠 건 아니지. 이거는 제 거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귀엽게 하나 둘. 아, 난 이거 쏠래. 이거 이거 리안이도 총.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모두 드드드 총이 세네요. 누가 제일 잘 먹어? 우리 와, 이거 화살표를. 아 근데 다 잘 먹긴 하는데. 저희 진짜 다 대식가예요. 이게 잘 먹는 틀려. 분야가 달라. 맞아 잘. 이게 맞아. 양도 있고 맞아.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아 맞아.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 잘 먹어의 의미가 좀 여러 개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럼 키워드 맞춰서. 그러면은 계속 드시는 분도 계시나요? 계속.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양을 먹냐 아니면 하루 종일 먹냐. 그러면 그게 다른 거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나는 어떻게 잘 먹어요 이렇게. 어 좋다. 시작. 저부터 해. 예상 간다. 네 저는 저 예지는 하루 종일 조금씩 군것질을 자주 먹어요.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이죠. 과자 좋아하는 예지 답네요. 저 리아는 아주 아주 맛있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복스럽게 먹는다. 한 번 먹을 때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 다음 미진은 총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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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요. 빨리 먹어요. 저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것 같아.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은 우와 하고 빨리 먹는 스타일. 저는 약간 좋아하는 만큼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고. 언니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복창이 터지는 그런 느낌. 채령 언니는?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언니 이거 냄비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언니 무조건 그게 아니라 채령이는 우리가 뭐 같아. 채령이는 소소하고 건강한 식품을 좋아해요. 저 말씀드렸지만 저 부황작물 좋아합니다. 옥수수 맞아 진짜 감자 고구마 밤 제일 조금 편비하게 먹는 편인 네. 것 같긴 해. 저랑 체력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유나. 네. 유나는? 유나는 다 먹어요. 다 먹는 걸 좋아하지. 아, 유나는 다양하게 많이 먹는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둘 다 먹어요. 잠깐만요. 저희 언니 두 명이 정말 어린이 입맛이에요. 달고 짜고 이게 소스를 그렇게 듬뿍 조금 저희가 달고 짜고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원래 사실 꿀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저희가 같이 숙소에 지내다 보니까 이제 리아가 꿀을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뭐야 하고 같이 꿀은 몸에 좋아요. 와, 꿀은 몸에 좋아요. 목에도 좋아요. 다음은 잠 제일 많은 멤버. 솔직히 다 많다. 이거는 다 많긴 진짜. 한데 근데 그래도 특 잠이 많은데 잠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이기는 사람? 잠을 못 이기고 알람이 그렇게 여러 번 울릴 수가 없어요. 그 알람에 옆방에 있는 사람이 깨요. 그럴 수 있지. 그럼 그 사람만 딱 그쵸. 보여드리고 끝. 여기까지만 할까요?
누군가요? 그 자, 보여드려 하나? 하나, 둘, 셋. 제가 조금 잠이 들면 완전 깊게 든 스타일이라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저를 운반을 해도 저는 안 깨거든요. 리아야, 리아야, 늦을 수 있나? 하다가 이제 갈 때쯤 되면 시간 다 됐어. 리아야, 시간 다 됐어. 그리고 그리고 자면서 한 소통과 대화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답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만의 구호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제 다음 음방 때 테스트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신호를 보내면 같이 보내주세요. 이거 너무 기대된다. 진짜 다들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팬분들과 저희만의 사인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제 저희 첫 브이라이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 첫 브이라이브 소감 다들 어떤지 소감이 어떤지 일단 저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만의 그런 간단한 소개도 드리고 저희랑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우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전 사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방도 와주시고 또 이제 멀리서까지 여러 나라에서 또 각자 다른 곳에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우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브이라이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멀리 계신 분들도 저희와 소통할 수 있게 많이 만들려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팬레터나 이런 걸로 되게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었는데 브이라이브 통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저희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로 브이라이브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저희 얘기도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좋은 컨텐츠도 들고 와가지고 재밌게 여러분께 저희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좀 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이 자주 만나요. 브이. 저는 사실 제가 무대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거지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 제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이런 사실들이 저는 사실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 잘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사랑 줄 수 있게 저희가 브이라이브나 다양한 매체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좋은 음악 활동도 이게 열심히 잘 하고 앞으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네, 저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